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산초. 바쁜 아침 시간 이영임 집사가 좁은 부엌 한켠에서 허겁지겁 아침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데요. 약을 먹기 위해 밥을 먹는다는 이영임 집사. 감기약이랑 섞었어. 아니 졸려가지고 졸음이 있어서 제가 기억 저걸 못해요. 기억이 자꾸 사라진다고 그래야 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정도로 지금 물건을 이게 그 만약에 피디님하고 얘기하고 좀 5분 있다 딱 잊어버려.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약간 답답해요. 사실 이영임 집사는 얼마 전 치매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데요. 그런 그녀에겐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 경홍 씨입니다. 경홍아 화이팅! 다시 일어나고 싶다. 나의 어린 시절이요. 아 그립다. 걷고 싶다. 뛰고 싶다. 인내자 윤경홍. 나의 어린 시절이요. 경홍이가 안 아프고 잘 자라면 좋은데 고객이 아프니까 약간 미안한 것도 있고 잘 돌봐주지 못한 미안함 그런 마음도 있어서 양치하지 양치 여기 간다잉? 나 쓰지 마 자 여기만 갔다면 경홍 씨를 돌보던 엄마가 부쩍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경홍 씨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건 아빠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니 뭐해? 항암 때문에 항암하고 방사선 해가지고 잇몸이 다 망가졌다더라고 지금. 있는 이빨 다 망가지면 안 되니까 관리를 잘해야 돼.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왜 깨물어? 됐어. 에이, 치사해. 에이, 다 했어. 점점 몸집이 커져가는 경홍 씨와 하루에도 몇 번씩 실랑이를 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아빠는 아직도 경홍 씨가 어린아이 같기만 합니다. 경홍 씨는 아빠와 엄마에게 아픈 손가락이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줘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공수기 이제 고개 돌렸지. 공수기 그렇지. 고개 숙여 그렇지. 유령이 생겼어 이제 그렇지. 유령이 생겼어. 귀 막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옛날 안 그랬거든요. 귀 막더라고 이제. 다 유령으로 하는 거잖아 이제. 아들의 작은 변화에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20여 년. 올해 26 경홍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건강하게 태어나 사랑받으며 자라던 셋째 아들 경홍 씨. 하지만 걷기 시작하면서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이 이상해 찾은 병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얘를 이제 평생을 이렇게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방법은 없고 막막하고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걔는 이제 부모 잘못 만나서 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다른 애들 같으면 한참 놀러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고 지금 한참 못 부리고도 다니고 지금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나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밥만 받아 먹고 앉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면 불쌍하지. 진짜 이해가 안 됐어. 그때 아예 안 됐었고 술 딱 들어왔는데 이게 너무 안 끝나는 거예요. 의사도 그랬거든. 잘못될 수 있다고. 술 들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를 떠올리면 아빠는 아직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잠시 후 아빠와 엄마가 외출 준비를 서두릅니다. 좀 잠깐 쉬어달라고. 줘봐. 좁은 집에서 경홍 씨를 데리고 나오는 것부터 쉽지 않은데요. 춥고 경이도 많이 몸무게 많이 나가가지고 벅차. 좁아요 통로가. 위험할 때 없으셨어요? 저는 괜찮. 집사람이 옛날에 몇 번 그랬지. 지금 제가 그래. 불편함과 위험 속에서도 계속되어 온 외출길.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홍 씨를 위해서라면 아빠와 엄마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제법 추워진 날씨지만 병원으로 향합니다. 날씨가 더 추우면 이렇게 이동해서 다니시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힘들어요. 힘들고 눈 겨울 때 힘들고. 저 뭐지? 교통약자 차량을 좀 이용하려고 하면 시간대 애매해가지고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못 갔지. 눈이 오니까 추워지는. 그렇게 20여 분을 걸어 도착한 병원. 진료실을 먼저 찾았습니다. 제일 많이 된 부분 이쪽이잖아요. 네, 그쪽을 맞아요. 네, 거기서 이렇게 눌러주는 패턴으로는 같이 가도 되고요. 아. 네, C자로 생겨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누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지금 더 교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럼 휠체어를 다시 또 맞추면. 바꾸는 거 이제. 네, 이거 자세 바꾸는 거 맞추면 네, 다시 하셔야 돼요.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같이 바꾸셔야 돼요. 이거랑 우리 수동 휠체어 그것도 다 바꿔야 된대요.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새로운 질병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 현재 척추측만증 치료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손에 수모세포종, 어린아이들한테 많은 뇌종양인데요. 특히 손의 부위에 생기는데 이제 그쪽에 뇌종양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고, 뇌종양은 치료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게 성장 과정에서 이제 뇌 문제가 생겼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후유증이 남아있어서 성장도 지금 보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키도 작으시잖아요. 그래서 성장 지연도 있으시고 이제 언어 발달이나 이제 인지 발달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받았고, 또 이제 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척추측만증이 진행이 된 상태여서 혼자서 이제 그냥 앉아 계실 때는 앉은 자세 유지가 조금 어려워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자세 보조 연구라고 하는 특별한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상태세요. 진료를 마치고 무거운 마음을 경홍 씨와 장난을 치며 풀어보는데요. 문득 이 현실이 무겁게만 느껴져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너무 빨리 왔다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 마음이 안 좋아서 사실 그때. 근데 그런 상황인데 경희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이 아무런 경희 들었는데. 그래 모르겠어요. 좀 답답해 솔직히 그런 거 지금. 돈 때문에. 어떤 데는 돈이 천 원도 있을 때가 있고 또 없을 때가 있잖아. 그 약값이랑 또 뭐 진료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뭐 다르게 해도 한 천 원, 이천 원 그것도 있을 때가 없고 없을 때가 있더라고.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어린 시절 뇌종양을 앓은 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웅 씨와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엄마,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는 아빠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이 막막하기만 한 이 가정에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진료를 마친 경홍 씨가 재활치료실을 찾았습니다. 현재 경홍 씨는 뇌종양 후유증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데요. 혼자서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지능력이 뇌종양이 발병됐던 3살 정도에 머물러 있어 의사소통은 물론 대소변도 혼자서는 가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욱이가 이제 손상이 있는 부위가 이제 인체에서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응에 관련된 부분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관절 운동을 처음에 왔었을 때 이제 관절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의 긴장도라든지 협응 능력을 조금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을 위주로 경욱이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재활 치료를 지금 상태에서 중단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관절 자체가 더 구축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동작의 제한도 많을 것 같고 지금 가능한 일상생활 동작들이 아무래도 더 기능적으로 더 많이 떨어져서 아마 삶의 질에서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홍 씨가 재활치료를 받는 내내 한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는 아빠. 아들이 아픈 것이 마치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은 경홍 씨가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아빠입니다. 그때 너 미안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아무 대준 게 없어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옆에서 있어줄 수가 없잖아요. 또 그게 제 마음이 아팠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들한테. 근데 아들 그래도 지금 좋아요. 이렇게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래도 반응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사랑한다는 하트할 때 제일 기분 좋고. 이제 아들 아주 더디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경홍 씨를 위해서라도 아빠는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그날 오후 엄마가 혼자서 외출길에 올랐습니다. 폐지와 빈병을 수거하러 나온 것인데요. 치매로 혼자서 경홍 씨를 돌볼 수 없게 되면서부터 남편이 아들을 돌보는 동안 이렇게 집 근처를 오가며 폐지와 빈병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아픈 몸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오직 아들 경홍 씨를 위해서입니다. 이거 뭐 내가 약간 풍파라서 다리 풍파라서 하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버려진 재활용 주사다가 팔면 가끔씩 감사합니다. 어떤 옷도 사줄까? 경홍 씨가 뭐 좋아하는데요? 먹겠지 다 잘 먹죠. 아픈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점점 희미해지는 기억이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렇게 아들을 생각하며 한참을 돌아다녔지만 오늘은 별 소득이 없습니다. 아 이게 전부예요 오늘? 일단 저녁에 나와서 좀 몸 좋아지면 저녁에 이 정도 가져가면 얼마 정도 나오세요? 1,000원도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하루에 1,000원도 안 될 경우가 있으세요? 병도 좀 세 개인데 300원도 10원은 60원인가 100원인가 60원인가 원래 신랑이 무한정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얘가 조금이라도 주사가 좀 나고 나오긴 했는데 할 수 없어요. 오늘 이거를 만족해야지. 이런 엄마의 사랑을 경홍 씨도 알고 있을까요? 같은 시각 집에서는 아빠가 경홍 씨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아 최근에 틀니까지 맞춘 아들을 위해 반찬을 잘게 자르는데요. 아예자 혹시 봐요. 그 씹으니까 다행이라도 잘라서 먹이지 않은 못 씹으니까 이렇게 자기 다져서 먹게 된다. 팔 같은 걸 자기 본인이 사용 못하니까 계속 항암 끝나고서부터 계속 먹였죠. 오래했죠. 23년이네 그럼 벌써. 23년이요? 네 3살 때 수술하고 그랬으니까 그때부터니까 거의 평생을 먹여 오셨네요. 예, 그렇죠. 예. 아내가 아프기 전까지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폐지를 주우며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아빠인데요. 아픈 아들과 아내를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는 요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답답한 현실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글쎄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상황들을 봤을 적에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무슨 경희가 요즘 이제 아빠 없으면 못 사니까 또 제가 노력해야죠. 경희한테 진선이 더 신경 좀 경희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 단지 신경 더 써야죠. 제가 주어진 나한테 주어진 거니까 내가 끝까지 가야 하는 거 그게 맞다고 생각해 저는. 그럼에도 아빠니까 아빠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족을 지켜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며칠 후 주일 아침, 경홍 씨와 엄마가 교회를 찾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와서 너무 좋지? 그럼 경홍이가 악기 들고 할 때 얘 막 흔들고 좋아서 막 다리 흔들고 그래요. 얼마나 잘하는데. 지금 표현하다가 좋았어? 아유 감사해라. 엄마가 아프지 않으셔야 우리 경홍이 매일매일 나올 수 있는 매주마다 그치? 우리가 기도하자. 엄마가 아프면서 자주 나오지 못했던 장애인부 주일 예배에 모자가 오랜만에 참석했습니다. 잠시 후 신나는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음악을 좋아해 찬양이 흘러나오면 흥에 겨워 장단을 맞추던 경홍신데요. 오늘따라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 엄마의 걱정에 앞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홍 씨가 청력까지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아픈 아들의 손과 발이 되어준 엄마는 치매로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빠가 혼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 이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을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